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3일이고 일요일이네요. 오늘 국방론 편꼭지로 한 말씀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그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군의 신형, 아직 배치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개발이 이제 막바지에 이른 차세대 차제, 차량에 탑재하는 그림에 보신 것처럼 122mm 자주 박격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최근에 몇 주 됐죠. 이제 그 DX코리아 2022에 전시된 이제 S&T 다이나믹스의 제한형이죠. 우리 소형 전술차에 탑재한 120mm 자주 박격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저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4.2인치 박격포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점에서 이게 이제 중국군이 개발한 이 박격포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보고, 또 중국군은 또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바탕을 둬서 그럼 우리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지금 대대급으로 내려오는 4.2인치 박격포에 대해서 우리도 기동화, 자주화, 병력 절감, 또 생존성 확보, 대응 시간 단축, 이게 다 필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어요.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는 게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제 말씀드린 거 자주 박격포고, 여기에서는 차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말 되지요. 차량에 탑재한 박격포라는 뜻이고, 오늘 나오는 중국 관련 그림들은 대부분 그 CCTV에 밀리터리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이게 따로 명기나 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개발이 마무리된 걸로 보이고, 중국이 최근에 차량 탑재형, 지금 보이시는 이 차량을 활용한 122mm 자주포까지 나왔어요. 여기에 뭐 로켓포를 장착한 것도 나오고, 다양한 형태를 이 차량을 기반으로, 이 차량의 차체를 기반으로 지금 내놓고 있어요. 모두 다 최신형이죠. 최신 트렌드인 거죠. 사실 우리도 국방개혁 2.0 해서 육군 병력 줄이고, 사실 비대한 거 맞죠. 그러다가 타격력은 더 높이죠. 그래서 병력은 줄지만 파괴력은 더 센, 공격력은 더 강한 육군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기동화, 그리고 정밀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되고 있죠. 그리고 또 생존성 강화라는 부분도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중국도 꼭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아직 배치도 안 됐기 때문에 발사 속도니 뭐 사거리니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자, 일단 볼게요. 일단 이 차량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차량이 6륜이라는 거, 바퀴가 6개. 우리 소형 전술차하고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급이 다른 차량이에요. 엔진 출력 같은 건 모르겠어요. 지금 6륜 차량이에요. 예. 그리고 차량에 대한 그 외에 이제 파악이 가능한 정보는 뒤에 다른 슬라이드에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6륜이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원래 이제 험비 차대를 도입해 가지고 중국군이 자기들의 이제 기동 차량을 소형 전술차 우리말로 하면 만들다가 그게 기반을 해서 이제 자기들 힘으로 뽑아내고 있죠. 그중에서 이제 파생형 중에 하나가 이 6륜이 된 게 있어요. 6륜에 보면은 CTL-181A라는 차체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고 있죠.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래 보면 굉장히 우리 소형 전술차하고 비슷한데, 급을 보면은 이 수송량이 3.65톤 급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2.5톤 트럭보다도 더 파워가 센 거예요. 우리도 이제 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2.5톤 그리고 5톤, 그런 게 이제 우리는 중형 전술차라 그래가지고 지금 신 모델이 거의 완성이 돼서 한 2-3년 아니면 이제 배치가 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 중간급이에요. 우리 2.5톤하고 5톤급인데 그 중간급이니까 이 보기보다는 힘이 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형 전술차보다는 급이 높아요. 여기 보면은 이 120mm 박격포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지지대를 놓지 않고 바로 발사를 하고 있어요. 사격을 하고 있어요. 지지대를 하면 왜 유압으로 작동하는 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받치는 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이 되니까 차량 자체가 그걸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중량도 나가고 이제 서스펜션도 버틴다는 거죠. 현수장치도. 그래서 자체에 대한 정보를 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CTL-181A 이 자체인데, 다양한 육군용 지상발사 시스템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자체예요.
있는데, 이게 뭐 다른 거보다도 이게 보면 페일로드 캐패시티라고 돼 있죠. 적재량인데 3650kg이에요. 3.65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 여기 정도 되니까 120mL를 올리는구나. 왜냐?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의 그 S&T 중공업의 제한 형식은 기존의 차체의 120mm 자주곡사포로 실은 것인데, 야, 기존 이제 기동 군단에서는 그거를 장갑차에 싣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에 싣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압으로 이렇게 버팀목을 만드는 거에 더해서 차체를 좀 강화시켜야 된다. 실제 군이 채택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런 제약 요인이 있었어요. 그 차를 그대로 못 쓴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급이 다른 이건 훨씬 무거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차량이 차체다 이것이죠. 예, 이번 중국 것은. 예. 어떻게 보자면은 한 3.5톤급, 3.6톤급의 중형 전술차, 우리말로 하자면은 그런 모델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3.6톤급 정도의 중형 전술 트럭을 약간 차고를 낮추고 승용차 비슷하게 오히려 만든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소형 전술차를 키웠다기보다는. 예. 자, 이게 우리 차기 2.5톤 트럭이죠. 이번 이제 DX 코리아에 전시된 부분인데, 이게 보면 완전히 트럭 같지 않아요? 차체도 높고, 형식도 그렇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의 차체는 사실은 이거보다 파워가 더 세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게 더커 보이지만. 그거는 바퀴도 6개고, 이건 바퀴 4개죠. 이건 2.5톤이고, 그거는 거의 3.7톤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차체를 썼기 때문에 120mm 박격포를 그냥 얹어서 발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소형 전술 차량에 올린 120mm 자주 박격포를 보시면은 뒤에 이제 유압으로 받침대를 4개를 받쳤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부족하다. 차체를 뒤를 개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기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S&T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차량과 지금 중국의 차량은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중국 그 자주박격포를 봤을 때, 포신을 제가 확대해서 찍은 건데, 이 검은색으로 표시돼서 잘안 보이실 건데, 사실 안에가 그냥 밋밋합니다. 그냥 관이에요. 저기 이거는 활강식 포신이다 그런 거예요. 소형 박격포처럼. 우리도 60mm 박격포, 80mm, 81mm 박격포까지는 활강식이에요. 퉁! 하고 올라가죠. 그리고 포탄 뒤에 이제 안정화를, 비행 중에 안정화를 위한 꼬리 날개가 달려있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4.2인치 박격포 사거리가 좀 길어지기 시작하면서는 그게 강선식이죠. 그래서 안에 강선이 보여야 되는데 120mm 자주곡사포는 당연히 안에 강선식입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120mm 폰대도 활강식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일단 활강식으로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장거리를 보낼 때 이게 탄이 회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저는 그게 우리가 왜 4.2인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120mm 포함해서, 4.2인치를 그냥 우리 식으로 환산을, 밀리미터로 환산을 하면 106mm, 107mm 정도 돼요. 예. 거기서는 강선포를 쓰는 이유는 장사회 등거리를 가죠. 특히 120mm 자주박격포 같은 경우는 뭐, 십몇 킬로를 날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명중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선식으로 해야 된다. 근데 아마 강선식을 쓰려고 하면은 같은 값이면은 아마 추진 장력을 더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강선을 꽉낀 채로 타고 돌아야 되는 거니까. 예, 스핀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충격량이라는 면에서는 이 활강식이 더 낮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자주 박격포를 중국군이 예전에 쓰던 걸 그냥 쓴 건지 아니면 새로 개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존에 쓰던 거면은 사거리가 10km가 안 나와요. 예.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또 활강식이기 때문에 차체가 받는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우리 120mm 박격포에 비해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볼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예. 자, 요번에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본 건데, 여기 보시면은 표면이 매끈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활강식 포신이다. 이런 것을 한번더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 측 이야기로는 이거 자동 장전 장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포탄을 사람이 밑에서 올려놓으면, 아랫부분에 올려놓으면은 자기가 이게 돌아서 로봇가 이렇게 넣어요. 예. 그리고 사통 장치도 많은 부분 전자화가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것과 정확하게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현재로서는.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전자화가 됐을 거다. 왜냐하면 중국이 강조하는 것이 생존성과 기동성이거든요. 그 말은 빨리 준비하고 빨리 도망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통장치가 어떤 식으로든지 전자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뭐몇분 소요해가지고는 일이 안 되죠. 예. 차량화를 시킨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이게 활강탄이 활강포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이 포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긴 한데 뒤에 꼬리 날개 달린 거 보이시죠? 예, 이거 활강탄이라는 증거입니다. 예. 탄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꼬리를 붙여놨죠. 예. 그리고 이 그림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가운데 포탄의 몸체에 뱅 둘러서 작은 분산 노즐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분사를 시키면서 탄을 천천히 회전을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장사하던 거리를 가야 되면은 우리 4.2인치나 120mm가 활강탄을 쓰지 않고 강선탄을 쓰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꼬리 날개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탄의 안정도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 장치를 달았다. 노즐이다. 어떤 뭐 안에 고체나 아니면 액체 연료가 타면서 분사를 시키겠죠. 그러면서 원 방향으로 이렇게 탄을 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은 저기 앞에 뭐 INS나 뭐 GPS 같은 게 달려가지고 스스로 방향을 조정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거리가 뭐 10km 남짓 되는 폭격포탄이거든요. 거기에 그런 고가의 장비, 초정밀 무기에 들어가는 그런 체계를 여기에 넣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이걸 강조를 했겠죠. 그래서 그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추정입니다. 그냥 탄을 추가로 회진을 시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뒤에 날개 안정만으로는 부족한 정확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우리도 최근에 배치된 그러니까 이게 개발 기간이 겹쳤어요. 중국과 우리가 중국도 한 3년 개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개발 단계에서. 어떤 걸 추구한다는 것인지를. 자, 이건 우리 것인데, 뒤에 보면은, 이제 탄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제 강선식이잖아요. 근데 뒤에 삐죽하게 삐져나온 게 보이시죠? 예, 저기는 뭐냐면은, 이게 추진 장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기 꽈배기처럼 동글동글 매달린 것이 추진 장약입니다. 예. 그리고 이탄 자체도 뒤에 장약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최소 사거리에서 저걸 쓰겠죠. 그러다가 사거리가 길어지면은 위에 장약을 이렇게 도넛을 끼우듯이 끼우는 거예요, 기둥에. 예. 그리고 동그란 홈이 보이시죠? 저 홈은 뭐냐면은 밑에 있는 내관이 폭발할 때 위에 끼우는 장약들에게 그 열기나 폭염이 빨리 전달되게 신속하게. 그래서 동시에 장약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지요. 예. 우리는 탄이 발사되면 저 밑에가 다 분리가 돼요. 바로. 왜냐면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정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탄은 이미 팽팽팽팽팽 돌고 있는 것이죠. 예. 중국 것은 꼬리 날개를 달고 날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야구로 치면 너클볼이 돼서 막 움직이는 거죠. 자, 이 사진을 한번더 정확하게 확대한 사진을 보시면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탄을. 자, 이 위, 밑에가 이제 포탄의 몸통이고 그 위에 이렇게 띠가 있죠. 청동처럼 돼 있는 게 저기가 강선에 끼는 곳이에요. 그래서 팽 도는 곳이에요. 발사가 되면은. 예, 저기 끼인 채로 돌면서 나가는 거죠. 그런 거고 그 윗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추진 장약을, 도나츠 장약을 끼우는 곳이에요. 저 밑에 뇌관이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추진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 위에 보이는 고리는 장약을 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통째가 분리가 되죠. 일단 탄이 발사가 되면. 예.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작게 보여드렸던 사진을 좀더 크게 확장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게 되겠고요.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정면에서 또 제가 찍은 사진인데 120mm 자주 박격포를 정면에서 지금 아주 강선이 보여요. 홈 페인 거 보시죠. 이렇게 나선형으로 중국 것에는 저게 없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정거리가 우리께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정확도도 좀더 높을 수가 있겠다. 그래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대신 같은 120mm 포지만 발사 충격은 우리께 더클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중국 것인데,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이게 좀 시사점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이제 가져와 봤는데,
물론 이제 중국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기동성 생존성, 전자식 사통장치가 당연히 이게 덧붙여져야지 기동성 생존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포 받침을 보면은 밑에가 포가 돌때 앞에 좌우로 보이는 사각형이 뭐냐면은 포탄 통이거든요. 저 안에 이제 포탄이 들어있어요. 이게 좀 걸릴 소지가 있어 보여요. 이게 360도 돌아야 된다면. 그리고 중국 측 CCTV 화면을 봤을 때이 각도를 제외하고 포가 좌우로 90도 정도 돌아서 아까 우리 사진처럼 돌아서 포격하는 사진은 지금 보여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120mm포의 충격도 상당할 거예요. 지지대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포가 조금이라도 조정 여지가 좌우로 조정의 여지가 없게 고정이 되어 있지는 절대 않겠지요. 예.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좌우로 돌수 있는 각도가 제약이 됐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돼요. 지금 이 구조를 봤을 때. 예. 그래서 중국 육군도 지금 이제 정예화의 방향으로 아주 급속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병력 위주로 돼 있던 그런 군을 병력 숫자를 줄이고 정예화시키고 또 기동화시키고 그 정예화의 핵심이 기동화죠. 기동화하고 생존성 향상, 타격력 강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등장한 거예요. 차륜형 포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도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게 155mm 자주포인데 이게 등장한 것도 18년, 19, 2018년, 2019년이니까 최근이에요. 거기다 덧붙여서 오늘 이제 보고 계시는 박격포까지 이제 차량에 탑재한 게 나온 거죠. 예. 자, 그러면 뭐 중국군이 다 모든 저기 포를 이런 식으로 다 바꾸느냐? 그렇진 않아요. 기존에 우리처럼 K9처럼 장갑차 차대에 들어가 있는 자주포 있습니다. 거기 해당하는 부대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기존에 보병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던 그냥 견인식 포들을 이렇게 자주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모두를 우리 K9처럼 바꾸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되게 특수한 경우예요. 자, 우리나라 사단에 있는 포병 세력, 포병 여단에 K9과 K55 전부 장갑차 차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사례는 아마 다른 외국군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봐요. 보병 사단이 한 10여 개 정도 있는데, 한 10개? 그 정도 되죠. 그 모든 사단의 예하에 있는 포병 연대가 전부 다 장갑하던 K9이나 K55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우리가 대단한 거고 엄청나게 포병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죠. 예. 중국은 그런 상황에서 그 포를, 견인포를 이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제 물론 밀리수는 다르죠. 구경은 105mm짜리를 해서 옛날에 사단에 있던 거를 견인포, 105mm 견인포를 지금 여단으로 보낸 거죠. 그러면서 자주화를 시켰죠. 예. 우리도 역시나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 그래서 중국이 이런 추구하는 방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 크게 선택한 것이 이 차량에 탑재하는 포다. 그리고 또제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우리 105mm에 해당하는 것이 중국에는 122mm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이제 5톤 트럭에 넣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오늘의 주제인 아까 120mm 박격포 탑재한 차량 보셨죠? 그것도 같은 차체예요. 거기다가 122mm 포를 탑재한 거예요. 자주화시킨 거죠. 그래서 약간 무게가 좀 서로 어긋나지 않나 싶은 게좀 있긴 해요. 우리는 5톤 트럭에 105mm 포를 장치했는데 발사하는 장면을 보면 여유가 있거든요. 충격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거보다 큰 122mm 포인데 이거를 3.65톤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조금 충격이 좀 심할 것 같아요. 충분히 쓸만하니까 그들도 전문가들이 아주 많을 텐데 개발을 했겠지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이 발사하는 장면을 보면은 우리 이제 5톤 트럭 같은 경우는 105mm 포를 발사할 때 지지대를 두 개를 뽑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360도 다 돌려가면서 다 사격할 수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지대를 차체 중앙 부분에서 두 개를 뽑고 뒤로 사진에 지금 그림이 잠깐 보이는데 V자 모양으로 발톱을 뽑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일단 박렬의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그거에 제약을 받아요. 발사 각도에. 이게 기본 각도예요. 예. 이 상태에서 포를 180도 뒤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차를 지지하는 구조를 봤을 때. 그리고 좌우로 각도를 트는데도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옆으로 90도를 틀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다리가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90도로 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우뚱그리니까. 예. 그런 제약사항은 있겠지만, 뭐, 단지 장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뭐, 마음대로 프로를 돌릴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으나, 서로 양 국가 간에 서로 다른 운용 방식, 상징하는 다른 운용 환경, 이런 거에 기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자, 보고 또이 포를 보면서 제 눈에 띈 것은 이 포대 구성이에요. 포대가 보면은 다섯 문의 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 지휘차, 정찰차, 탄약차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개 포대 구성하고 같잖아요. 우리는 보통 여섯 문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 이제 인상적인 것이 그 정찰차에 대포병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게 뭐 A사든 일반형 방식이든 레이더라는 부분은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지금 군단급의 대포병 레이더가 있고, 금년 봄에 사단급 대포병 레이더도 개발하자라고 해서 이제 연구 개발 중인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단급도 아니고 여단급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대대급도 아니고 중대급의 하나의 포대니까 중대급에다가 대포병 레이더를 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즉 우리 한반도의 작전 환경이라는 것이 육군은 대부분 한반도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예, 오밀조밀하고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군단급 대포병 레이더 하나만으로도 우리 군단이 필요한 전체 방어막을 펴줄 수가 있는 것인데 탐지를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병력은 제한되어 있고 구토는 넓고 분쟁은 외곽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방의 국경선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대기하고 있는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국토 내에서 대형 수송기를 활용한 신속 대응군이 날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발생하면 몇 시간 만에 날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 파견되는 부대에 우선적으로 배치된 체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특전 부대나 공수 부대나 기동 타격대 이런 부대에 화력 지원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대규모 사단급이나 여단급의 대규모 시설이 장비들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중 수송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한개 포대의 수준에서도 대포병 레이더를 갖추어준 것이 아닌가. 이것 또한 우리 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 상징한 작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무기가 이렇게 디자인됐다. 자, 이거는 뭐 우리 버전의 차량화죠. 105mm 곡사포를 자주포화 시킨 거죠. 5톤 트럭에 올렸죠, 우리는. 그래서 사격 장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넉넉하고 탄약 적재량 부분에서도 좀더 우수하고 험지 돌파력 이런 부분도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수송기로 실어 나른다. 이라면 아무래도 중국군 측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역시 말씀드린 대로 각 군이 이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이 무기체계가 어떠한 전장에서 사용되겠다라는 그 그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대포병 레이더에 대한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한 금년 봄에 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도 사단급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사진 같은 게 지금 언급은 안돼 있어요. 개발 초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에 있는 것은 하이마스로 잘 알려진 그 미국의 전술 터럭에 지금 사단급, 우리말로 치자면 대포병 레이더가 장치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지금 중형 전술차가 나올 거잖아요. 곧 2, 3년 안에. 그 중형 전술차 2.5톤이나 5톤이나 5톤 트럭 그 차체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단급이니까 지금 이제 군단급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사축이에요. 사축인데 사단급으로 되게 되면 3축이나 2축으로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사단장급에서도 본인의 사단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사단장한테 쥐어주는 거잖아요. 군단에 안 맡기고 사단장이 보유한 타격 능력으로 적을 제압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말이 돼요. 왜냐? 사단의 타격력이 훨씬 뛰어나졌거든요, 옛날보다. 다 K9 아니면 K55를 다 가지고 있죠. 사단장 예하에. 그리고 각 여단에는 또 105mm 포가 다 자주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방열도 빠르고, 초탄 명중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다 무인기 시스템 다 가지고 있고, 사단장 휘하에.
직접 타격력까지 가진 무인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장한테 타격력은 있는데, 상대방이 포를 쏘면 그 포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걸 탐지할 수 있는 능력도 쥐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군단에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단급 대포병 레이더도 같다. 그거는 사단급에서 충분히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적의 좌표만 주면 바로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게 발맞추어 간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4월 26일 금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내용이고, 분명히 언급이 돼 있죠. 사단급 대포병 탐지 레이더입니다. 기존의 군단급에서 사단급까지 배치를 시키겠다. 이런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추정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22년부터 26년 사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의 차량에 탑재한 120mm 활강식 자주 박격포를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4.2인치 포 재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한번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SNT한테 조금 죄송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거 포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저기 자주 박격포 120mm. 예. 그런데 이거를 소형 전술사에 올리는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4.2인치가 예단급에 있다가 대대급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테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대장 휘하에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의 작전 환경이, 작전 범위가 넓어졌는데, 4.2인치 박격포는 밑으로 좀 내려온 거잖아요. 대치돼서 폐기된 게 아니고, 대대급으로 내려오면서 대대급의 작전 범위는 충분한, 거기다 아주 강력한 화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거니까, 대대장의 화력이 엄청나게 세진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탄약도 250만 발이나 있고, 대대급에 딱 맞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거의 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먼저는 뭐냐면은, 이 차량이 다 노후화됐어요. 기존에 4.2인치 박격포를 거치하고 다니던 차량들이. 그래서 그 차량들을 다 대체를 해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소형 전술차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대대급 환경에서 운영하기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120mm 포이 자체는, 120mm 박격포는 이 소형 전술차 차대에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개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분명히 4.2인치 박격포는 120mm에 비해서는 충격 기량이 적을 거예요. 개조가 필요하더라도 분명히 성능 개량의 범위도 좁을 거예요. 그게 꼭 비용이죠. 예. 자,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대대급에서 지금 천 몇백 문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포를, 이거는 고비용으로 할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가 아니거든요. 대대급 지원 화기니까. 자, 그래서 120mm 포저 자체가 15기예요. 그 대부분이 사통 장치에서 나온다고요. 전자장치. 거기다가 또 이제 자동 발사 장치도 상당히 고가겠죠. 예.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무게도 같이 좀 드러내야 된다. 예. 그리고 어차피 반동은 충격량은 적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존의 소형 전술차를 개량해야 되는 부분도 줄어든다. 예. 소형 전술차 한 대의 가격은 2억이다. 예. 그 선에서 가름할 수 있다, 잘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먼저 발사는 수동으로 하자. 이거는 포탄도 잡고 이때까지 수동으로 해왔던 부분이니까. 자, 그 부분을 하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무게도 덜수 있을 거고, 비용도 많이 들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120mm 포에 사통 장치가 아니라 우리가 잘 쓰고 있는 105mm 차륜형 곡사포, 또는 신형 81mm 박격포 사통 장치도 전자화됐잖아요. 전자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도를 올리고 시간을 줄이는 거잖아요. 105mm와 81mm의 사통장치를 잘 만지면은, 거기서 엑기스만 추려내면은, 합리적인 가격에 사통장치가 4.2인치용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옆에 소형 전술차에 다양한 버전들이 나오는 것이고, 기존에 뭐 대량 생산 중인 거니까 부담이 최소화되고, 4.2인치 박격포 제대로 활용하면서도 기동성, 안전성, 잘하면 운용병까지 숫자도 한두 명 줄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통장치가 전자화되면서 생존성 당연히 올라가죠. 대응력 올라가죠. 대응 시간 줄어들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지금 기존에 우리 육군들이 다 가는 방향이잖아요. 지금 분대급까지 다 기동을 하려고 하는 마당이니까 차량 같은 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사통장치,
자동 장전 장치 이것들을 어떻게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시켜 내느냐. 업계는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군의 그 최신 곧 대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 120mm 차량에 탑재한 박격포를 보면서 우리 사점인지 박격포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